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손버릇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드라이버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버릇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어프로치와 퍼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건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사실 손버릇 시리즈는요, 제가 여러분께 이 손버릇 시리즈 기본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섀도우 트레이닝, 특히 그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섀도우인데, 이 레슨을 너무 초창기 하다 보니까 그 레슨까지 돌아가서 시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조회수를 보니까, 야, 이렇게 중요한 레슨이 조회수가 안 올라와? 그렇다는 건 사실 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레슨이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손버릇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한번 섀도우 시리즈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오늘 레슨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손버릇 시리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쇼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손버릇 시리즈에서 드라이버를 효율적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렸죠. 바닥에 있는 공은 손이 원래 있던 위치대로 돌아오면 정확한 히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라이버는 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손이,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바닥에 딱 두고 계신 분들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야 정확한 히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 없으면 약간 들고 셋업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쇼게임을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막 뭐 정신없죠. 여기에서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굴려요? 띄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할 때마다 겁이 나냐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 그리고 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공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흥분해가지고 손 나가죠. 그래서 쉔크 나죠. 또 여기에서 최초 있던 위치 못 지키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탑핑 내죠. 또 이렇게 해서 클럽을 강하게 못 잡아서 클럽이 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공을 치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 칠 생각이 없고 그냥 정확하게 손만 그 위치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야, 천하에 이렇게 아나무인이 없고 완전 버르장머리 없이 보이는 그런 스윙이 없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서 손이 원래 위치, 또 쇼게임은 아무래도 작은 공간을 쓰니까 몸 가까이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공은 딱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손만 그 위치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게임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서 샷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많이 쇼게임에서 제가 이 손버릇 시리즈를 가르쳐 드려도 손을 원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초의 손의 위치는 스탑 존이라고 했습니까? 패싱 존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손이 딱 여기 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빨리 좌우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스윙을 할 때 어프로치 이걸 가르쳐 드려도 실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게 아니라 이 위치가 있다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손의 위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손의 위치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어프로치 연습 스윙을 많이 합니다. 연습 스윙을 많이 하는데, 연습 스윙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빨리 지나간다고 했는데 쿵쿵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헛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스윙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가거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땐 빨리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정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 내가 오늘 쿵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면, 아, 생각보다 좀 위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위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공만 탁 떠낼 수가 있고, 오늘 이상하게 바닥이 잘 안 맞아, 그런 경우에 손을 좀 더 밑으로 넣어서 타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히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볼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쫙 보면 프로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팍 해서 이렇게 치는데, 야 이거 막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러다가 필드에서 한번 막 연습하다가 여러분 하다가 이런 동작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동작을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고 셋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손이 스윙 궤도는 분명히 아웃 인 궤도죠. 왜냐하면 타겟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각선으로 섰으니까 그 상태에서 손이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깨선대로 무조건 스윙을 하는 겁니다. 골프는 이 상태에서 어깨대로 가고 빨리 지나가면 깎이는 형태로 정말 공만 딱 떠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었으니까 왼쪽을 그만큼 더 보면 되고요. 벙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정확히 띄운다거나 뭘 하거나 정확한 히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타는 정타에서 시작이 된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타가 없는 장타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들은 볼 스피드가 몇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늘 정타를 때린다? 누구든 신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매번 정타를 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볼 스피드가 몇이 나와?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과연 그러면 스매시 팩터는 확인을 하나? 스매시 팩터라는 건 볼 스피드를 헤드 스피드, 스윙 스피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아이언 같은 경우 1.3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는 1.4에서 1.5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건 뭐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볼 스피드를 알면 좋긴 한데 늘 볼 스피드 일정하게 칠 수 있는 레벨의 분들은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손포로 시리즈는 여러분의 골프가 어떻게 되건 간에 좌우간 골프답게 치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퍼팅을 한번 봅니다. 퍼팅. 자, 퍼팅 그린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Ready. 뿅. 네, 지금 퍼팅 그린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퍼팅 그린은 제가 5m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뭐 공 보고 이렇게 빼고 뭐 어떻게 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스윗스팟에 맞추는 게 퍼팅이 훨씬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에도 내 손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겁니다. 최초에 손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여기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공을 쳐서 보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론 감각을 키우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손이 원래 있던 위치, 원래 있던 각도로 들어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또 여기에서 스윙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 손목각이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 각 모양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딱 놓고 이게 분명히 똑바로 세팅된 거라고 믿었다면 손 모양을 약간 손이 꺾인 모양이라면 꺾인 대로, 뒤집어진 모양이라면 더 뒤집어진 대로 해서 그대로 손의 위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손이 열린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하, 그러면 조금 더 손 모양이 들어올 때 뒤집어졌구나. 그러면 조금 닫는다는 느낌 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왔을 때 바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크린 골프의 퍼팅이 좀 더 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손을 늘 일정하게 다 있는 연습은 퍼팅에서부터 드라이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포르 시리즈 제가 기본편부터 개요, 그리고 기본편, 그리고 정타에서 모래 트러블 슈팅 하는 거, 미스샷 할 때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장타 치는 방법, 드라이버, 숏게임, 퍼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한번 섀도우 트레이닝이 등장을 합니다. 섀도우 트레이닝이 등장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적적인 기술을, 그때는 등한시했던 그러한 기술을 이제는 구독자도 많아지셨고 많이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얼마나 기적적인 기술인지 여러분께 꼭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트레이닝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 그리고 광고는 무조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